여러분, 계란이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콩이 죽어 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 있어요. 네. 자, 죽은 것과 살아 있는 것이 아주 확연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죽은 것은 썩습니다. 살아있으면 썩지 않아요. 썩는 이유는 그 부패 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 박테리아는 이 환경에 아주 많아요. 그런데 부패 박테리아가, 여러분, 산에 가보면,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버섯이 절대 달려들지 않아요. 그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나무가 일단 죽어버리면, 그때 버섯이, 그것이 부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것은 썩습니다. 부패 박테리아. 썩는다는 것은 부패 박테리아가 붙어서, 번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살아있을 때는 왜 부패하지 않느냐 하면, 살아있을 때는 그 부패 박테리아를 억제해서 내가 썩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해요. 유전자가 켜지니까.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그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어요. 뭐를 받으니까? 생기를 받으니까, 생기를 받아서 그 유전자 켜져서 부패 억제 물질을 생산하니까 부패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계란이 살아있다라고들 사람들이 많이 생각합니다. 그 말은 계란 안 썩는다는 말이죠. 계란 썩어요. 그렇죠? 썩는다, 계란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니까 냉장고 넣어놓잖아요. 냉장고에서는 왜안 상하죠? 냉장고에서도 한 일주일 가면 상합니다, 결국. 근데 냉장고에서는 천천히 썩죠. 왜 그래요? 부패 박테리아, 온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도가 차면 박테리아들이 잘 번식을 빨리빨리 못해요. 그래서 박테리아들도 번식을 빨리빨리 하고 왕성하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온도라는 기본 여건이 필요해요. 우리 사람에게도 온도가 아주 중요한 기본 여건입니다. 우리 정상 체온 36도하고 37도 사이, 36.5도가 가장 적정 온도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서늘한데 내가 옷을 좀덜 입었다. 아, 춥다. 춥다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체온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체온 떨어지면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거는 유전자들이 생기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적정, 그 기본, 그 온도가 유지, 적정 온도가, 적정 체온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 여건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체온이, 예를 들어서 36도 이하로 떨어졌다. 단 0.5도 차이예요. 그렇죠? 35.9도다. 35.5도다. 이렇게 되면, 영 컨디션 나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체온이 36.5도에서 36.8도, 36.9도, 37도만 돼도, 열이 있다 그래. 그리고 컨디션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참 우리 유전자들은
이 기본 여건에 예민해요. 그래서 36.5도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재주로는 못해요. 그거는 우리가 의식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체온 조절 중추가 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뭐, 야, 36.5도. 이러고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 하다가는 우린 못 살아요. 공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못해요. 우린 그런 거 몰라.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기지도 모르고. 그걸 또 죽인다고 우린 맨날 신경 써야 돼요. 그건 못 살아요. 모든 것은 이 신비로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의 그 생체 전자파를 조정을 해서 그런 그것이 생체 전자파가 유전자를 궁극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를 우리가 생기 또는 생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다. 그럼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래서 계란 썩어요, 여러분. 왜? 계란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란이 언제까지는 썩어요? 썩어요. 생명, 생기를 받는 순간부터는 안 썩어요. 예. 네. 얼마 동안 안 썩어요? 세상에 38도에서 21일간은 안 썩어요. 안 썩을 뿐만 아니라 21일이 지나면 21일 동안 안 썩었다는 것도 그것도 기적적인 놀라운 일이에요. 안 썩었을 뿐만 아니라 보면 삐약 하고 계란이 병아리가 돼버렸어. 왜 그동안 안 썩을까요? 그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온도가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체온이 38도예요. 38도를 딱 유지해주면 38도가 딱 되면 생기가 착 들어와요. 예. 네. 그래서 생기는 몇 돈 줄도 다 알아. 그렇지 않아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전지 전능성이 있는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예요.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을 이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믿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를 거부할 수가 없다. 또 여러분 유전자도 알고 보니까 글자야 글자. 글자라는 것은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어야만 존재한다. 반드시 만들어져야 생기는 것이 글자인데, 예. 네. 진화론은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걸 뉴 스타트를 쫙 배워보면 그 위대한 사랑 에너지가 바로 생기다. 진선미. 자, 그래서 여러분 콩도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예. 네. 그럼 콩도 죽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란이 엄마 암탉이 품어가지고 38도라는 그 기본 여건을 유지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 그때 38도일 때 마침내 생명이, 아, 38도가 됐구나. 기본 여건이 잘 갖춰졌구나. 그래서 그 순간부터 생명을 보내. 생기를 보내. 그러면 계란에 무슨,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생기가 오면
유전자가 켜지죠. 그렇죠? 계란의 그 병아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우선 계란 심장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피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모세 혈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계란이 점점 만들어져 나가는데 그건 어떻게 그렇게 돼요? 유전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계란 병아리 심장 유전자도 있고 또 병아리 간 유전자도 있고 병아리 뇌 유전자. 그래서 그 유전자들이 생기를 받아서 꺼져 있던 유전자들이 반짝반짝 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아리가 만들어지기 시작. 그 유전자들은 어디 있어요? 자, 그 유전자들은 야. 계란 비슷하네요. 자, 노른자가 있어요. 노른자에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네, 여기 딱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거를 떼서 현미경으로 딱 보면 저 안에 병아리 만드는 유전자가 탁 들어있어요. 저거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프로그램. 여기에 뭐가 와? 네, 생기가 착 오면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기 시작해. 네, 프로그램 실시하면 없던 심장 파일이 있거든요. 그거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돼? 착착착착착 해서 3D 프린팅이 돼. 그래서 심장이 딱 만들어져. 절묘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점점 여기 이제 보면 계란 이제 끝으로 병아리 부리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다 그래서 딱 구조적으로 쫙 맞춰. 기가 막힌 3D 프린팅입니다. 예. 이거는 어떻게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레벨 차원이 바로 영적 레벨이다.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은 뭐예요? 뜻, 계획, 플랜 아닙니까? 프로그램.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딱 그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복자를 보고 지금 이야, 저 여러분 경복 출신들 저 복자가 뭔지 아세요? 복, 돈복, 여자복 이런 겁니까? 여러분 복 골치 아픕니다. 특히 여자복. 복이,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사업이 잘 되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 경복 고등학교, 이야, 이거 최고 이름이에요. 그렇죠?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이야, 그러니까 경복 고등학교는 영원한 생명 고등학교야. 와, 그래서 이제 이 복이란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데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이제 뭐 새들을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어. 여러분, 물고기들이 뭐 사업합디까? 복을 주어. 복을 주는, 준 결과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경복 출신만은 복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번식하는 거죠. 생명. 생명이 들어가서, 생육하고는 자라나고, 영어로 grow 하고, 그 다음에 번식, 번성하라, multiply. 이렇게 많이 번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콩도 살아있는 것 같지만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콩도 씨눈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 콩나무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 참, 그 유전자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들이 생명을 받으면 뭐가 돼? 3D 프린팅이 돼가지고 콩나무가 돼. 이 놀라운 얘기예요, 알고 보면. 네. 정말, 경이롭지 않아요? 네.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야, 우리가 진리, 이런 걸 진리라고 그러죠. 생명이 와서, 이야, 유전자를 키우고, 이래서 생명체라는 어떤 그 입체감이 있는, 그렇죠. 3차원적 어떤 구조를 만들어낸다. 우와! 예, 네, 이런 거예요.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체온 조절도 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 이 체온 조절 중추, 뇌세포의 유전자를 조절해가지고, 우리 체온이, 그래서 우리가 추우면 어떻게 떨리잖아요. 이게 다 여기서 조절해서 나는 떨기 싫은데 떨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떨려야만 열이 발생해서 체온을 좀 올려주니까.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춥다.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그거밖에 못해. 그걸 원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새로운 상태로 만들어 주는 것은 생명이 하는 일이다.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생명이 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것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다. 그 생명이 있는 존재가 탁 죽었다. 생명이, 생명의 공급을 더 이상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썩기 시작해. 그래서, 성질 급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깜빡깜빡 순간순간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생기가 막혀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 동안. 그걸 뭐라 그래요? 기절. 생기가 끊어진대. 어떤 때 생기가 끊어져요? 기가 막혀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막힐 때, 하고 쓰러져요. 네. 어떤 경우에 기가 막혀요? 너무너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선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기가 넘치고, 악한 일을 당하면 뭐요? 하고 쓰러져요. 그 악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 생기를 막아서. 예. 네. 딱, 아주 쉬워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 같아도, 알고 보면
아주 쉬워.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그게 우리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생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생기를 더 풍성하게. 그래서 성경 보면 풍성한 생명. 생명이 풍성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참 또 기가 막히는 것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계란을 엄마가 아마 닭이 품거나 또 38도로 유지해서, 이제 계란을 부화시키는 부화기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집 사람인데 부화기를, 계란 보호하는 걸 좋아. 그래서 저 닭이 있는 거예요. 닭 해보면, 엄마 닭이 품어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자, 썩는다는 것은 뭐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생기가 안 왔다는 얘기예요. 자, 꼭 같은 환경인데, 엄마 닭이 딱 품고 있는데, 어떤 계란에는 생기가 오고 어떤 계란에는 생기가 안 오니까 썩는 거예요. 부화기 넣어서 해봐도 딱 그래요. 자, 왜 어떤 계란에는 생기가 오고 왜 어떤 계란은 생기가 안 올까? 생기가 오지 않는 계란은 와봐야 뭐예요?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이죠. 그러면 병아리가 안 되는 계란은 어떤 계란이에요? 무정란이에요. 아빠 유전자가 없어. 엄마 아빠 유전자가 딱 해서 이 염색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빠 유전자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우리 인간은 겉으로 봐서 절대 못해요. 이 씨눈을 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검사를 해야 돼. 그 계란 깨야지. 그런데 그 생기를 보내는 생기의 주체, 그 주체는 사랑이다. 그렇죠? 그 사랑은, 사랑이라는 생기의 주체는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지 유정란인지 알아요. 그래서 무정란이면 생기를 안 보내니까 썩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 온도라는 기본 여건도 아주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체온을 유지시키는 것은 우리 몫이야. 우리는 너무 추우면 그냥 옷 정도 더 두꺼운 옷으로 입고 또는 옷을 벗든지 선풍기를 켜든지 그렇지만 실제로 온도 조절은 우리 자신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기본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을 때는 잘 들어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런데 여건이 안 갖춰지면 생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들이 작동을 잘못해서 몸 컨디션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러면 더워져도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사람이 축 처지죠. 왜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겨.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전기 제품이에요. 우리도 알고 보니까 무슨 제품이에요? 전기 제품이에요. 유전자도 생체 전자파에 따라서 조절이 돼.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생체 전자파가 내 유전자를 조절하는데 나의 생체 전자파는 무엇에 따라서? 영적 에너지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되잖아요. 그것이 다를 뿐이에요. 핸드폰하고 우리는. 그래서 핸드폰은 그냥 하나의 물체에 불과하지 생명체는 아닙니다. 그렇죠? 무생명체라고 부르죠. 왜? 생명하고 핸드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즉 생명이라는 영적 에너지에는 반응 안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물체에 이 물질로 구성된 우리의 몸을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를 여러분 아시고 그러면 유전자를 가진 생명체도 제가 아까 그랬죠. 기절하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깨나요? 그게 이제 기절해서 내가 그 상황, 내가 너무 억울하다, 너무 악하다, 이런 거를 잠시 우리가 잊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악한 영향을 그 기가 막힌 상태가 중단이 되니까 다시 생명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줄어지죠.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기절 상태에서 깨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 말은 죽었다가도 어떻게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야. 예.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 예. 네. 그 정말 우리가 현대 의학적으로는 인간이 죽었다 그러면 그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여러 그 유수한 그 세계 대학병원에서 일어나는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분명히 응급실에 와서 사람이 죽었는데. 도착했을 때 분명히 죽어서 도착했어. 또는 살아서 도착했지만 응급실에서 살려보려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아서 살려보려고 그렇게 심폐, 그 소생술을 하다가 결국 실패했어. 그래서 분명히 죽어버렸어. 그 죽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사망 확인서에 의사가 사인합니다. 그럼 그 사람 법적으로도 죽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3시간, 4시간,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이후에 살아나는 현상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면 기절해서 까무러쳤다가도 뭐가 다시 오면 생기가 다시 오면 살다가 실제로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또다시 죽어버렸는데 또다시 생명이 오면 살아난다. 그 까무러쳤다는 것을 좀 더 뭐 확대한 현상이 아닐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현대의학계에서는 그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소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아,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그럼 이 자동 소생 현상이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요. 생명이라는 어떤 특별한 놀라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런 에너지가 없다면 자동 소생 현상은 일어날 수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동 소생 현상을 미국 말로는 auto resuscitation phenomena 그렇게 불러요. 어려운 말이죠. 단어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auto resuscitation 무슨 소리인지 환자들이 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오토리사이트, 뭐 자동적으로 되살아난다고?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명칭을 최근에 와서 바꿨습니다. 의학계에서. 뭐로 바꿨냐면, 나사로 현상이라고 바꿨어요. 성경에 나사로라는 젊은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생기를 주고, 그래서 살아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현상이라고 바꾸고, 그래서 여러분, 이란에서 한 5, 6년 전에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교수형에, 사형수를 교수형에 처했어요. 교수형에 처하면 의사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정부 측 의사와 그 다음에 바깥에서 민간 의사가 와서 두 사람이 같이 사망을 확인해야 돼요. 사망 확인이야 너무 쉽죠, 뭐. 심장 안 뛰고 숨 안 쉬고, 뭐, 분명히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24시간 후에, 그래서 냉동고에 이제 들어가 있다가,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받기 위해서 와가지고 왔는데 서류가 잘못돼가지고 시간 지체를 많이 하고 이 시신은 냉동고에서 나온 채로 그대로 놓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다 수속 끝나고 가족들이 와보니까 와서 그 비닐백을 쫙 지퍼를 열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이란에서 이게 온 전국적 문제가 됐어요. 그 이제 교수형 받은 범인이 마약범이에요. 이제 그 이슬람 국가에서 마약범을 제일 미워해. 술도 안 못 먹게 하잖아요. 그 다시 죽이라. 라는 강경파가 있고, 또, 언금파는, 아니, 죽였잖아. 사형 결과, 교수형 결과 사망이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그 법적으로 죽었잖아. 죽었는데 죽고 다시 깨어나서, 마약 한 일도 없는데 또 왜 죽여? 무슨 죄로? 모든 죄 결말은 뭐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죽었잖아. 그래 가지고 온건파 강경파가 데모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그냥 이 뉴스가 쫙 퍼졌는데 한국에는 그 소식이 별로 희한하게 여기선 조용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죽여야 된다. 그 너무 지금 막 나라가 국론이 분열이 돼서 난리를 치다가 드디어 이란의 최고 종교 지도자가 결론을 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알라 신의 어떤 뜻이 있다고 본다.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그 당시 그 사람이 37살인데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네. 참 놀랍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현대의학도 인정을 하고 있고 생물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계에서 그것을 인정한 결과 새로운 학문의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무슨 분야냐면 크라이오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는 새로운 생물학이 생겨났어요. 한국말로 하면 이게 바로 냉동입니다. 냉동 생물학. 어떤 생명체가 얼었다가 녹아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꽝꽝 얼면 그건 뭐 틀림없이 죽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냉동 생물학자들이, 그래서 요즘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죽자마자 그 부자들이 탁 냉동시켜버려요. 왜? 그래서 한 40년, 50년 기다려서 현대의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을 때 녹이자 이거죠. 그래서 녹아서 치료하면 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에요.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죽는 것이 끝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로만 해봐도 백문이 무려 일견이라.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이 미국에 존재하는 재미있는 개구리인데, 이 개구리들은 아주 추운 산에 살아요. 숲 속에서 사는데, 추워지면 이 개구리들은 얼어버려요. 얼어버려요. 그래서 얼어서 죽는 거죠. 자. 그런데 봄이 되면요,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래서 이제 냉동 생물학자들이 그 개구리를 수집했습니다. 해서 실험실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다시 한번 얽혀보기로 했어요. 여름이에요, 지금은.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그래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확인하고 냉동고에 집어넣고 퇴근합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roughly the temperature of the ground in winter.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리고 이제 하룻밤 지나서 다음 날 와 보니까 완전히 돌덩이 같이 얼어버렸습니다. We have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now.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자, 심장도 정지했고 뇌파도 없어졌고 완전히 죽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Yet they're still alive. 자, 그러면 한번 녹여 봅시다. 녹힌다는 말은 뭐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얘기예요. 온도.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자, 고속 촬영. 2시간 촬영한 거를 고속으로 돌렸습니다. 눈 떴습니다. 오, 야, 우와, 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이 개구리가 뭐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새
사명을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깨나자마자 뭐 해요? 스트레칭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칭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본능적이에요, 스트레칭은. 그런데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칭을 안 해요. 본능적 스트레칭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린 애들이 스트레칭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낮잠 자고 깨어나면 어떻게 해요? 아, 기지개 켜잖아. 아, 그러면 우리는 옛날부터 뭐라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 앞에서 벌어도 깨 그래요. 그래서 그 본능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 미국 가면 이 사람들은 스트레칭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좀 몇 시간 오래 했다. 그러면 휴게소에 내렸다. 반드시 스트레칭부터 합니다. 아, 적어도 아, 우리는 그 막 그런 거 하면 버릇없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 보셨죠? 그렇죠?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 이유는 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기라는 것이 그런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뉴 스타트는 이 영적 에너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기본 여건을 우리 생활 습관으로 삼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 생기가 와도 내가 그 생기를 받지 않는 생활 습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내 몸에 해로운 거를 내가 즐겨. 그러면 그거는 내가 나를 죽이겠다는 뜻이죠. 그렇죠? 유전자는 뜻에 반응해요. 그러면 생기가 생기를 충분히 받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계란은 생기를 받기 위해서 단 두 가지 조건만 해주면 돼요. 뭐냐면 첫째 온도예요. 그렇죠? 온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뭔지 아세요? 계란을 굴려줘야 돼. 예. 예. 적어도 20분 내지 30분만에 한 번씩 이렇게 굴려줘야 돼.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계란을 반대로 굴려가지고, 이쪽이 위로 가게 하고, 이 위쪽이 아래로 가게 해야 돼. 왜? 그렇지 않으면 눌려가지고, 아래쪽이 눌려가지고, 계란이 병아리가 못 돼요. 근데 그거를 암탉들이 해요. 그 제가 궁금해서 너희들 어떻게 그걸 알고 하냐? 그랬더니 우린 그런 거 모른대. 근데 왜 하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하고 싶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도 암탉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꺼주세요. 오케이. 자, 여기 보시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게 미숙아들이에요. 요즘 미국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미숙아들은 본래 인큐베이터에서 커야 돼. 인큐베이터, 왜 인큐베이터가 필요하냐면, 얘들 습도 조절이 아주 중요하고, 체온 조절이 중요해요. 근데 미숙아들은 이 체온 조절이 스스로 안 돼요. 왜냐하면 뇌신경세포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체온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미숙아들을 엄마 품에
않아서 이렇게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혹은 4시간 이렇게 품어주면 훨씬 더 회복이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럼 체온 조절은 어떻게 하고? 인큐베이터는 그 안에 자동 체온 조절기가 붙어 있어. 기계적으로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그래서, 아기의 체온이 떨어지면, 탁, 그 체온 조절기에, 그 에어컨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엄마가 품고 있는데 체온 조절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기 체온이 살짝 떨어졌다 하면, 엄마가, 어떻게, 엄마 체온이 올라. 근데 엄마는 자기 체온을 자기가 올린 게 아니에요. 생기가 와서 엄마 체온 조절계를 착 올려준 거예요. 엄마는 몰라요. 그러니까, 암탉도 계란을 굴러? 왜 굴러? 모르겠지. 생기가 와서 굴르고 싶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뉴 스타트를 배워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이번 이 시간이 짧아서 이제 대충 이 정도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와 엄마 사이에 그 체온 조절 동조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maternal infant thermal synchrony 현상이라고 그래요. synchrony 그러니까 동조. 그러니까 아기도 체온이 뭔지 몰라. 엄마도 자기 체온이 변하는지도 몰라. 그러나 누군가가, 그렇죠. 그 놀라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 그러니까 뉴스타트는요, 우리 인간의 지식 차원을 초월한 영적 차원의 의학이에요. 그래서 생명의학이다.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행동을 하고, 난 엄마 품에 안겼어. 라는 이런 생각만으로도 충분히, 왜? 이 아기의 그 잠을 재우는 물질,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되어야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 품에 안겨서 이렇게 잤지라는 생각 할 때 얘 멜라토닌 유전자 켜진다고. 왜 그럴까요? 자, 이 영적 에너지는 에너지 차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차원이 높아지면 물리학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초월하게 돼요? 시공을 초월하게 됩니다. 네. 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굉장히 엄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적은 없었어. 우리 어머니는 숙제 다 했냐? 가져와 봐. 이거 잘못했네. 종아리 걷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외갓집에 방학 때 외갓집에 가면 외할머니는 무조건 좋아요. 숙제했건 안 했건 상관없어. 네. 말 들어도 사랑, 말 잘 들어도 사랑하고 말 안 들어도 사랑하고. 네.
그래서 우리 외할머니 그 품에 안겼던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 받다가도 어떻게 알파파가 돼요. 외할머니의 사랑이 지금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지가 벌써 50년이 다 돼가는데도 그런데도 이 80된 외손자가 오늘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알파파로 변해. 외할머니의 사랑 에너지는 이 그 사랑의 대상이었던 외손자에게는 시공을 초월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에너지예요. 이 사랑이 이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자 이제 이렇게 돼 가지고 이제 뉴 스타트가 뭐냐 하는 거. 즉 뉴 스타트는 생기를 받기 위한 가장 적정한 뭐예요? 그 조건을 유지해 주는 것이 뉴스타트다. 그렇죠. 자, 일단 콩을 한번 봅시다. 콩. 여기 씨눈이 있어요. 여기 이제 콩나무 만드는, 3D 프로그램 파일이 여기에 탁 들어있어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생기가 와야 돼. 생기가 오려면, 원래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그렇죠? 콩을 내 호주머니 속에 넣어놔봐야 생기 절대로 안 와요. 왜? 기본 여건이 안 돼 있으니까 생기가 와봐야 콩나무가 될 수가 없어. 그것을 생기의 주체는 다 알아요. 그게 이제 전지전능성이다. 자, 그래서 일단 뿌리 내리는 유전자가 켜져야 돼요. 1번 유전자. 그 다음에 떡잎을 만들어야 돼. 2번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를 올려야 돼. 3번. 그 다음에 가지가 뻗어나가야 돼. 4번.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만들어져야 돼. 5번. 그 다음에 꽃을 피워야 돼. 6번.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게 하는 7번. 요렇게 딱 돼 있어요. 요렇게 되려면 생기가 와야 돼. 생기가 오되 무엇을 맞춰서 와야 돼요? 타이밍을 맞춰서 와야 돼요. 자, 요거를, 그래서 이 생기, 요 1, 2, 3, 4, 이 순서대로 생기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여건이 돼 있어야 돼. 첫째, 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돼. 왜 심어야 돼? 그 흙 속에 있는 영양소가 엑스트라로 필요합니다. 계란은 땅에 안 심어도 돼요. 왜? 그 계란 한 개 안 해. 병아리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영양적 재료가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뭐까지 있어요? 공기주머니까지 다 있어. 네. 병아리가 돼가지고 숨쉬기 시작해서 얼마만큼의 산소가 필요한지 딱 그 맞는, 딱 맞는 양의 산소가 딱 들어있어. 여러분, 이거, 뭐, 이건 좀 간지러워요. 너무너무 절묘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은 온도만 준비되면 돼. 기본 여건으로. 그런데 콩은, 자, 땅에 심어야 되니까 영양, 흙 속에 있는 영양 공급을 받기 위하여. 그래서 이 영양을 우리가 뉴트리션이라고 그러죠. 뉴트리션. 그 다음에 물이 필요해요. 물을, water. 그 다음에 햇빛이 필요해요. sunlight. 네. 자, 콩 한 개를 화분에 심었다. 그리고 물을 줬다. 그리고 캄캄한 벽장 속에 집어넣었다.
어떻게 될까요, 콩이? 썩어요. 뭐가 없으니까 썩어요? 햇빛 없으면 썩어요. 왜? 콩이 햇빛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지가? 모르죠. 생기를 주시는 존재가 햇빛 없다. 햇빛이 없으면 생기가 안 오기 때문에 생겨요. 썩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면 절제가 중요해요, 절제. 자, 영양도, 야, 이거 비싼 비료, 좋은 비료야. 그걸 왕창 주면 어떻게 돼? 그게 절제라는 것은 모든 것을 적당히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적당히 주지 않고 좋은 거라고 그냥 왕창 줘. 여러분,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나쁜 그 건강에 대한 개념이 좋은 거를 많이 먹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거일수록 뭐예요? 적당히 먹어야 돼요. 내 필요량 이상이 들어가면 생기가 오는 것을 막습니다. 야,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절제를 temperance라 그래요. 자,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썩어요. 하여튼 이 균형이 안 맞으면 생기가 안 와. 그래서 썩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공 상태에서는 안 되죠. 공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air. 그래서 콩이라는 식물은 무슨 아팠다, 뭐 병이 났다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 누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돼.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땅에 심지 않고 그냥 콩에다가 물만 자꾸 부어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콩이? 콩나무가 절대로 안 돼요. 어디까지 돼요? 콩나물로서 끝나서 너는 충분한 콩나무가 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콩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유전자가 다 갖추어져 있을지라도 기본 여건이 콩나무가 될 여건이 아니고 콩나물까지밖에 못 가는 여건이니까 너희들은 콩나물까지만 돼가지고 비빔밥으로나 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참 묘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만 봐도 이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이런 기본 여건,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비싼 거, 몸에 좋은 거, 여러분 꾸준히 하루에 두세 번씩 먹는 거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딱 여러분 몸에 좋은 거라는 것도 그죠? 일주일에 한 두 번 이렇게 먹고 마는 거지. 그거를 몸에 좋으니까 돈만 낭비하고 여러분 생기가 오는 것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누스타 프로그램. 동물은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 Exercise.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서 동물원에 넣잖아요. 그러면 얘들 운동을 못해요. 운동 못하면요, 유전자가 다 꺼집니다. 서서히 꺼져가요. 그래서, 멋지게 생긴 수컷 사자 방에 아주 이쁜
암사자를 갖다 넣어줘도 둘 다 아무런 성적 충동을 느끼지 못해요. 왜? 성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들 다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얘들이 아무것도 안 해요. 너 여기서 뭐 하냐? 수컷이 물으면 암컷이 나도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게 뭔지 몰라. 왜? 본래 유전자가 켜져야만 그 소위 우리가 생식 본능이라고 그러죠. 본능은 유전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동물원에서는 사자를 한 마리 사왔으면 이 새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 시험관 애기 만듭니다. 그래서 시험관에서 임신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암사자를 마취시켜가지고 자궁 안에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새끼가 태어나죠. 저단백입니다. 그래서 동물원에서 새끼 태어나면요, 그 직원들이 어떻게 데려가서 우유 먹여야 돼. 왜? 암사자가 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식과 번식 본능을 주관하는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동물들도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비아그라가 필요합니다. 운동하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 식물하고 식물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운동 필요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지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 rest. 휴식. 네. 그래서 동물들은, 식물은 new star 프로그램이고, 동물은 new star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제 인간은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어요. 기본 역할에. 뭐예요? 예, 신뢰. 신뢰. Trust. 자, 여러분이 뉴스타드에 오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보니까, 이야, 이게 옳은 얘기야, 맞네. 그 신뢰가 탁 가. 신뢰가 갈 때,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해. 왜? 신뢰를 하니까 선택을 하잖아요. 내 마음속에 선택이 일어나. 그래서 내가, 이거를 행동으로 옮길 만큼 선택을 하게 되면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내가 뉴스타트로 와도 이상구 참 구라 잘 치네. 그래봐야 유전자는 꼼짝도 안 합니다. 그 이 참 신뢰, 다른 말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중에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신뢰,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들이는데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뢰.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기는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스트레칭은 안 할지라도 운전 중이라든가 또는 누가 나를 태워서 어디로 이동한다든가
조용한 시간이 있으면 차 안에서라도 이렇게 심호흡을 하시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심호흡을 천천히 내가 호흡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드디어 산소 공급이 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참 특히 이제 지식인들의 하루의 생활이 바쁘고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걱정해야 될 일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에 집중해서 생각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숨을 심호흡을 안 합니다. 않고 호흡이 굉장히 얕아져요. shallow 미국말로. 그래서 그 누가 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뭐 생각하고 있어. 숨 안 쉬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너무 지식인들일수록 많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심호흡한테 그래서 특히 자 산책하자. 그래서 산책하면서 심호흡이 필요해. 뭐 바깥에 나가서 산책은 못하더라도 안에서라도 자 좀 쉬자. 심호흡과 함께 휴식하면 놀랍게도 그저 심호흡 한번 이상하게 심호흡을 시작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차분해져요. 왜 차분해지는가 하고 봤더니 심호흡을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의 베타파, 뇌파가 알파파로 샥 바뀌어요. 왜? 여러분 세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 생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는 여러분 5분 못 마시면 죽어버려요. 그 생기는 1초라도 없으면 그 순간적으로 죽어버리지만, 공기는 5분. 물은, 그 다음에 물이 중요하죠. 물은 일주일. 예. 그래서 여러분, 생기, 공기, 물. 요 세 가지만 잘 해줘도 여러분의 세포가 편안해져요. 물이 안 들어오면 시들잖아, 세포가. 고통이에요. 이런 목마른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숨 못 쉬는 거,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 속에서 호흡이 너무 얕은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세포들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오신 김에 콕 기억하시니까, 물 마시세요, 물. 예. 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이런 500cc짜리 병으로. 적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 하루에 한 병도 잘 안 마셔요. 그러니까, 만성적 수분 부족증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세포들이. 그러니까, 이 수분이 충분해야, 이 식물들도 잘 크는데, 왜? 생기를 충분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물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갈증을 너무 다른 데 집중하고 이러다 보면 갈증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산소 부족도 잘 못 느끼고 갈증도 못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뉴 스타트라는 것은 가장 필수적인 것을 해주는 겁니다. 가장 필수적인 것은 생기. 그 다음에 뭐예요? 공기.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운동이에요. 예. 요것만 해줘도, 예. 요것만 신경을 써서 해줘도, 여러분의 세포들이, 와, 이제 좀 살겠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살아오신 대로 막 바쁘게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살면 세포가 뭐라 그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살란 말이냐. 아이고, 더 이상 못 살겠다. 그 내 세포를 학대하고 있었죠. 가장 필요한 부분. 생기, 공기, 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운동, 산책을 하시면서. 그래서 운동을 꼭 꼬박꼬박 규칙적으로 못할 상황이라면 적어도 물까지는 어떻게 해요? 심호흡과 물까지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 물 마시는 것만 기억하셔도요. 운동을 그런 사람은 결국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끝내면서 아까 우리 여러분이 쾌락, 그래서 박사님은 어떤 쾌락을 즐기십니까? 그래서 행복은 쾌락이다라는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삶의 목표가 뭐냐? 성공이란 게 뭐냐? 일 안 하고 노는 게 성공이다. 그리고 남들이 즐기지 못하는 그 돈 드는 쾌락을 마음껏 돈이 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성공이라는. 이거는, 그거는 죽음의 길입니다. 아시겠죠? 과거와 현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는 사람은 분명히 조사를 해보면 건강 상태가 나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정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불행하다면 100% 건강이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정반대는 행복하다면 100% 건강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100% 건강이 안 좋은데, 행복한 사람은 100% 건강이 안 좋아. 안 좋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기 때문에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의학계에서, 심리학계에서, 왜 어떤 사람은 자기는 행복하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그래서 부자들 뭐 돈 잘 쓰고 막 쾌락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이 와. 그게 뭐가 다를까? 어째서 이럴까? 그래서, 그 미국의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샌드라 프레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 여자분은 심리와 우리의 그 면역력을 집중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자입니다. 요즘은 심리학과 면역학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심리학은 그냥 psychology, 면역학은 immunology. 이렇게 서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건 분리시킬 수 없다. 심리 상태가 면역력, 심리 상태가 행복하면 면역력이 강하고, 심리 상태 불행을 느끼면 면역력이 약화된다. 그래서 건강 상태가 안 좋다. 그런데 놀랍게도 왜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느냐? 건강이 안 좋으냐? 그거를 이 프레드릭슨 박사 교수가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 저는 그 연구 결과를 받아보고, 이야, 그렇지, 역시, 맞아. 한 게 뭐냐면, 이 교수가 이제, 티세포, 그 면역세포 유전자 상태를 조사하기 전에, 일단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그 행복한 이유를 설명을 해.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그 사람들이 내가 행복한 이유 쫙 썼어요. 그래서 딱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놓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쾌락이 행복이다라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썼어요?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나는 돈이 많다. 돈이 많으니까 여자들이 줄줄 따르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든지 골라잡아서 같이 놀 수가 있다. 얼마나 행복하냐. 또는 나는 뭐 돈이 많으니까 어떤 비싼 식당에도 마음 놓고 가서 잘 먹을 수 있다. 어떤 비싼 술이라도 샴페인, 뭐 나폴레옹 상관없다. 언제든지 먹을 수.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쾌락 중심. 쾌락이 행복인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류는 전혀 다른 행복을 느끼는 사람. 우리는 가난하다. 가난해도 나는 행복하다. 쾌락을 누릴 수 없어도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식구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참 행복하다. 그런 사람. 또는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교사다. 아이들이 정말 지적으로 향상되고, 정말 점점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게 참으로 내 마음이 뿌듯하다. 보람을 느낀다.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이 아이들을 위해서도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학적으로 쓰면 이제 헤도닉 쾌락적이라는 것을 헤도닉이라고 부릅니다. 헤도닉. 그러니까 쾌락적 행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미 내가 살아 있는 나는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건 쾌락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놓고 피를 뽑아가지고 T세포를 분리해내가지고 그 T세포 유전자 상태를 조사를 해봤어요. 와, 놀라워요. 여러분, 쾌락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면역력이 강하지 못해. 이 면역세포에서 생산해내는,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침투해졌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실제로 죽이는 면역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물질, 그거를 염증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염증을 발생시키, 염증 물질이 생산돼야 이제 막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고 거기에 열이 나고 벌겋게 되고 거기가 이제 부어오르고 그게 염증이거든요. 그 염증은 바이러스 자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그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실제로 바이러스를 죽이는 면역 물질을 생산해서 바이러스를 공격하면
훨씬 쉽게 죽일 수 있죠. 그런데 면역력이 워낙 강한 사람들은 염증을 발생시키지 않고도 그냥 바이러스를 죽여버릴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쾌락 중심의 행복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바이러스를 죽이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실질적인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활동을 안 해. 꺼져 있어. 그, 뭐만? 염증만 일으키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들만 활발해. 그래서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염증 물질만 생산하면 쓸데없는 염증이 자꾸 생겨, 몸에. 그래서 뭐 관절이 아프다든가 뭐 근육통이 생기나 여기저기가 막 변하지 못해. 그런 뭐 또 어느 분이 섬유통에 대해서 물어보시던데 그런 쓸데없는 염증이에요. 우리 건강에 오히려 해로운 염증.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쾌락. 그 행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염증 물질만 생산해.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쾌락이라는 것은 그 순간적으로는 아 좋다 이렇게 쉽지만 남에게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쾌락은 철저히 누구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그것만 추구하면, 실제로 생기는 전혀 못 받는 거예요. 예. 네. 그러나, 이 보람 있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예를 들어서, 바람을 피워서, 이게 쾌락을 누리고, 그런 거는 전혀 없을지라도, 내가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때,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그는 사랑을 나눠줄 때. 그때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모든, 그렇죠. 그 지구 가족에게 유익한. 그럴 때 나도 당연히 행복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래서, 저는 옛날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미국서 의사 생활을 할 때, 돈이 엄청 잘 벌려요. 그래서 정말 쾌락을 많이 누려봤습니다. 뭐 술도, 양주도 막 제일 고급으로 하고, 막, 보트도 사고, 막 벤츠도 막 두 대씩 막 굴르고, 그런데 항상 공허해요. 레스토랑에 가도 최고로 비싼 레스토랑만 땡기고. 근데 그때는 온 몸이 뭐 여기저기 아팠어. 그러면서, 야, 이러다가 내가 암 걸리겠다 싶었는데, 요즘은, 여러분, 제가 뭐 쾌락적으로 누리는 것,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은 산에 가서, 너무너무 자연이 아름답다. 정말 그 자연과 함께하고, 그런 말초적 쾌락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쾌락은 사실상 건강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의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가 이제 새로운 걸 연구를 하고 배워서 또는 내가 이때까지 하고 있던 일을 다른 각도로, 그렇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래서 마누라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여러분 그 참, 저는 특별히 경상도이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들은 절대로 여자들한테 알랑방구 뜰 줄을 몰라요. 뜨는 그 자체를 아주 아주 쪼다로 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차, 야, 당신 참 이쁘다. 요즘 와서 당신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해주니까요. 그 해준다는 게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 야, 이거 좀 우리 집사람 유전자 좀 켜주자. 일단 입으로부터 어떻게 나가면, 아, 내 잘했어. 얼마나 그 효과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말 한마디, 그것도 내가 우리 집사람 유전자를 켜주기 위하여. 사랑, 곧 생기를 나누는 순간들을 여러분, 자주, 자주 가지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부인들이, 여보, 그 뉴스타트 한번 같이 가보고 싶네. 이 설악산 한번 갔다 오더니 남편이 바뀌었어. 이런 인상을 주시면, 여러분, 대성공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그랬어요. 예. 네. 그 왜 실패했냐.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이렇게 죽을 때가 되어보니까, 완전 실패구나. 예. 네. 그 왜 그러냐. 동행자가 없다. 동반자가 없다. 내 인생에 동반자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때까지 주위에 많은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지금 솔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다. 그저 나에게는 경쟁자들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서 마음 푹 놓고 요즘 어떻게 지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걱정을 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런 사람이 없다. 실패다. 근데 이분이 한 3, 4년 전에 책을 내셨는데, 사랑이 자본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사랑이 자본이다. 그 책을 보고, 사랑이 자본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는 제가, 그분이 난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라는, 그리고 그 이유는 동반자를 만들지 못했다. 결국은 사랑이 중요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 자기의 지적 우수성, 그것을 항상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게 다 허무했던 것이다. 알고 보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사랑이 자본이다. 그래서 그 인생을 실패했다는 말과 사랑이 자본이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래도 그분은 내가 볼 때는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보고 싶어요. 왜?
사랑을 진실로 나눌 사람이, 나눌 사람, 그 동반자가 없다는 그 자체를 실패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란 걸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어령 교수님, 당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내 잘난 맛, 여러분. 나보다 더 잘난 놈 있으면 나와봐. 이것이 저의 행복이었어. 그래서 제가 제일 불행했을 때는 어떤 순간? 내보다 더 잘난 놈이 나타난 순간. 나는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이 행복과 불행이 그냥,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삶보다는 이제는 여러분, 65세. 그러면 지금부터 뭐예요? 이제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정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를 만들어 가시면 건강도 회복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